자, 인사 나누고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주택법하고 농지법 이런 것들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건축법을 공부했는데 건축법상 공부했던 내용들 복습하셨죠? 하신 걸로 추정되어서 바로 세 개 질문 드리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건축법상 지하층 그리고 뭐 주요 구조부 허가권자 생각나죠? 그리고 바닥면적 계산법 했죠? 자, 주요 구조부를 공부했는데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는 약자로 어떻게 기억하자 했습니까? 그렇죠. 맞았습니다. 내기, 바보, 지주. 그렇죠.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뭐 했을까요? 내력벽, 기는.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다음에 파는. 바닥, 보는. 보죠. 그 다음에 지는. 지붕틀. 그 다음에 주는. 주 계단. 이런 걸 했습니다. 그쵸? 자,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공부했고, 그 다음에 지하층의 정의도 공부했는데, 지하층이란 건축으로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인 것을 말합니까? 2분의 1 이상. 이러한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 산정할 때에 산입합니까? 취합니까? 그렇죠. 지하층 이것은 건축물 층수 산정할 때는 제외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연면적 계산할 때 연면적 뜻도 공부했는데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로서 이러한 연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포함된다. 다만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은 제외된다 이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 했죠. 건축허가권자에는 도의사도 포함된다. OX 그렇죠. 도의사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권자가 아니고 사전 승인권자다. 도산하에 있는 시의 시장, 군의 군수가 허가권자로서 그네들이 허가권을 행사할 때 일정한 것들은 미리 도의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때 승인권을 행사하는 사전 승인권자에 해당하는 것이 도의사입니다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러한 도의사의 사전 승인 대상 지난주에 좀 자세히 보고 우리가 끝냈는데요. 그때 도의사의 사전 승인 대상에는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의사가 지정 공간구역이 있다면 무엇과 무엇은 도의사에게 미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나요? 그렇죠. 오, 대단하시네요. 유숙이. 야, 역시 열심히 하고 있음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숙이. 위가 뭐였어요? 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숙은? 숙박설. 맞습니다. 유숙이. 규모와 관계없이 유숙이는 사전승인 대상이다라고 했고 만약 도의사가 주거환경이 아닌 자연환경 보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공간구역이라면 시장, 군수, 이자들 어떤 건에 대한 허가신청에 들어오면 미리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느냐. 그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바로 1천종부터 이상인 5개 건이 사전 승인 대상이 있는데 약자로 유숙 맞습니다. 011 그때 공은 뭡니까? 공동주택. 그 다음에 1은 오 좋습니다. 일반음식점. 그 다음에 또 1은 일반 업무 시설. 맞습니다. 이렇게 오 대단하시네요.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공부했고 허가권자는 7명이 있습니다. 그랬죠?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이렇게,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서 총 7명이 있습니다라고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건축법상 바닥면적 산정하게 될 때에 다락 중요합니다라고 공부했죠. 이 건축물 내에 다락이 설치되어 있을 때 다락의 면적이 바닥면적 계산할 때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다락이 평지부 아래 설치되어 있다면 다락의 층고가 바로 몇 미터 이하이면 다락의 면적은 바닥면적 산정할 때 제외됩니까? 그렇습니다. 1.5m. 만약 평지부 아래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경사진 형태의 지붕 아래 다락이 설치되어 있다면 다락의 층고가 몇 미터 이하면 다락의 면적은 바닥면적 산정할 때 제외됩니까? 1.8m 맞습니다. 그 층고가 1.8m를 초과하면 다락의 면적도 바닥면적 계산할 때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만 이제 이 용적률, 건폐율 뜻을 살펴본 바 있는데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의 비율을 말했습니까? 그렇죠. 건축 면적 비율. 그럼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까?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죠. 그때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그 건축물에 어떠한 면적이 있다면 그 면적은 제하는가? 약자로 그렇습니다. 지, 주, 피피. 지가 뭐나요? 지하층, 주는 그렇습니다. 지상, 부속용도의 주차용의 면적. 그 다음에 피는 피난 안전구역 면적. 또 피는 대피 공간의 면적. 이렇게 있습니다. 지주, 피피, 면적은 제 용적률 산정할 때만 그렇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공부해서 정리한 바 있는데, 이 용도는 바로 뜻이 건축물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한 건축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유산, 이용 목적별로,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해 놓고 있는 것이 건축물 용도인데, 이 29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4개 있고, 해당하는 것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4개 있습니다. 그리고 1종 근린생활설, 2종 근린생활설 쭉쭉쭉 있다고 그랬죠. 이 중 바로 이 다가구주택은 어디에 속할까요? 다가구주택. 그렇죠. 단독주택. 다중주택은? 그렇죠. 그것도 단독주택. 다세주택은? 공동주택. 그렇죠. 그래. 공동주택에는 네 가지가 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 다음에 기숙사,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단독주택의 종류도 네 가지가 있죠. 단독주택 하나, 다중주택 둘, 다가구주택 셋, 공간, 이렇게 네 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1종 근린 생활설 엄청 많았죠. 그 중에 바로 이 안마원, 이것도 1종 근린 생활설이라고 있고, 미용원, 이용원, 이런 것도 1종 근린 생활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에도 여러 가지 있죠. 뭐 마을회관이라든가 등등 있는데, 휴게 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에 얼마 미만이면 1종 근린 생활 쓰는가? 3배 이런 거 했고요. 2사면 2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종 근린 생활 쓰는 많습니다. 2종 근린 생활 쓰는 들여다보면 안마 시술도 그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노래 연습장도 그에 해당하며, 그리고 특히 2종 근린 생활 쓰는 일반 음식점도 있고, 그 다음에 동물병원도 있고, 동물미용실도 있고 등등 있다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건축물이 있는데, 그러한 건축법상 적용 대상인 건축물 중에서도 바로 주택에 한해서만 특별히 적용하고 규제하겠다 해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주택법입니다. 아시겠죠?
주택법. 그래서 465페 보면 주택법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이 부동산에 관한 공법, 부동산 공법인데 부동산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토지하고 건축물, 토지하고 건축물. 이러한 토지, 전국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규제해서 공익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랬죠. 12문제 출제되고 건축물 건축생활 때 규제해서 공익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법이 건축법으로서 두 번째 중요합니다. 그랬습니다. 건축법 7문제 나옵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법의 기초적인 내용을 체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런 건축물이죠. 주택. 우리 국민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모든 국민에게 의식, 주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옷은 다 해결됐습니다. 옷, 의, 식도 나름대로 해결되었습니다만 몇 분이 지금 굶어 죽으신 분들도 있어요. 해결이 안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해결되어 가고 있죠. 문제는 주택입니다. 그렇죠? 주택. 그래서 이 주택은 바로 나름대로 좀 많은 구입비가 들어가니까 주택이 없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그런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때 대규모로 좀 건설을 해서 공급을 하고 공급할 때는 무주택자가 우선 공급을 받아가도록 규제하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수준의 향상을 시키는 데 좀 이바지하도록 하자 해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택법입니다. 이 주택법은 주택의 한정에서 적용되는 법이다 이렇게 아십시오. 건축물은 종류가 엄청 많다고 그랬죠. 그러한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법은 주택인 건축물의 한정에서 적용을 하는 특별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주택법은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7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 법도 좀 잘 정리해서 본 시험에서 4, 5문제 맞추도록 전략을 잘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용은 많지 않거든요. 과거에 또 이 7문제가 나왔는데 그때는 양이 많았습니다.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양이 많았는데 그 많았던 내용들을 몇 개 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걸 빼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이 대폭 축소되어서 공부하기는 편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전략적으로 주택법 좀 팔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목표 개수를 최소한도 5개 이상 잡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택법에 의하면 이 주택법은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때는 법의 이름을 좀 길게 썼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이렇게. 그런데 건설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애당초 만들었는데 그 후에 이제 대규모로 건설 공급했는데 건설 공급하게 된 후에 이게 문제가 된 것이 바로 공급 문제, 사후 관리 문제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해서 법의 이름을 좀 고쳤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냥 주택법 이렇게 원래 주택건설촉진법이었는데 법의 이름을 바꿨다. 주택법으로. 그래 이 주택법은 애당초 만들었던 취지가 대규모로 건설해서 공급을 하려고 만들었던 법인 만큼 규모가 큰 것들을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한 집 두 집을 표현할 때 호란 말 쓰는데 그건 단독주택 그렇게 쓰고 공동택은 한 집 두 집을 세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30세대 이상 공동택은 30세 이상을 건설 공부할 때 특별히 적용하자. 단독택은 30호 이상을 대급으로 건설 공부할 때 특별히 적용하자 라는 법이 주택법입니다. 그래 주택법을 생각할 때는 규모가 최소한도 얼마 이상일 때 이게 떠올라야 되냐. 30, 30 이렇게. 이해되죠? 얼마요? 30, 30.
그래 여러분이 돈 있어가지고 주택을 단독택 예컨대 5호를 건설해서 바로 자기가 이용하든 팔든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택도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법들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법들 한다? 건축법대로 건축주로서 건축가 신청해서 허가받고 공사 들어가서 공사 끝나면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아서 자기가 사용하든 뭐 가족들이 사용하든 팔아먹든 그건 건축법에 따라 규제를 받습니다. 바로 또 20호까지도 마찬가지고 29호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단독택을 30호 이상 건설해서 공부해서 팔아먹든 자가 이용하든 그때는 무슨 법을 적용받느냐? 주택법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공동택도 몇 세대 이상? 30세대 이상 알겠죠? 30세대 이상 건설 공부할 때는 무슨 법에 규제를 받느냐? 주택법이다 이렇게 이러한 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해서 나가려면 땅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땅을 대지 조성한다 그래요. 뭐 한다? 대지 조성한다. 이 대지를 조성해 나갈 때에 그 면적이 1만 전부터 이상이다 이렇게 하세요. 1만 전부터 이상일 때는 주택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주택하고 대지가 있는데 주택은 두 가지로 구분되거든. 몇 가지로? 두 가지. 뭐가 뭐? 단독하고 공동. 그래. 그래 단독택 아까 몇 호 이상? 30호 이상. 공동택은 30세 이상. 그 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를 조성할 때에는 얼마 이상? 1만 전부터 이상 이렇게. 알겠죠? 이래 주택을 건설하는 자, 대지를 조성하는 자, 이네들 바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거예요. 뭐 만든다?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이 계획대로 사업을 하도록 좀 해주세요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관청에게 승인을 신청합니다. 이걸 사업계획 승인 신청 그래요.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를 건축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건축주. 그래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건축주란 말 쓰지 않습니다. 그러한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을 한다? 대지 조성사업을 한다? 그런 자들을 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주체, 대지조성사업주체 이렇게 씁니다. 뭐라 한다? 사업주체, 사업주체. 용어가 바뀌죠? 사업주체, 사업주체. 그러한 사업주체가 사업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청을 해서 승인 고시가 떨어져야 사업에 착수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이때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떨어지면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할 대상은 단독주택은 30호 이상 건설하고자 할 때 공동택은 30세대 이상 건설하고자 할 때 대지는 1만 정도 이상 조성을 하고자 할 때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 고시가 떨어져야 사업에 착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때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며칠이면 그 여부가 결정나서 오느냐 60일 5 플러스 1 그러면 6이 되죠 5 플러스 1 5 플러스 1 하면 6이 되죠 60일 이렇게 그래 60일이면 응답이 옵니다 알겠죠 만약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떨어지면 이제 사업 들어가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된다? 그때 사업을 하게 될 때 바로 몇 년 이내에 들어가야 되냐? 법적으로 바로 이겁니다. 5년 이내. 몇 년? 5년. 5년 이내에 착수를 해야 돼요.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바로 그 사라진 날부터 1년 이내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어요. 그래 연장을 받더라도 6년 이내에 들어가야 되겠죠. 5 플러스 또 1 나오잖아요. 그렇죠? 5년 이내에 들어갈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있으면 몇 년 연장받을 수 있다고 그랬나요? 1년. 6년은 바로 시간을 벌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들어가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냈던 행정청에서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알겠죠? 자, 그런데 만약 그 기간 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당할 수 있게 사업체 바로 공사 들어갑니다. 천세들 지겠다 해서 아파트 건설 사업하고 졌나 한자들 사업계획 승인 고시 들으면 바로 그 사업에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건설 분양을 하고자 하는 아파트 천세대인데 미분양이 속출했다. 그러면 자금줄이 그 사업장에 묶여가지고 부도할 수 있어요. 부도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법에서는 공고별로 건설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1공구, 2공구 같은 하나의 주택단지지만 공고별로 구분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택단지 내 건설을 하려는 주택 세대수가 5 플러스 1도 나오네요. 5 플러스 1 하면 600세대 이상이 다닐 때만 가능해요. 몇 세대? 600세대 이상이 다니는 1공구, 2공구 나눠서 사업장 합시다. 라고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승인시에서 승인을 받아갈 수 있어요. 이때 각가구 공구는 300세대 이상은 배치를 해야 되고 공구한 폭은 또 5 플러스 1이면 6이네. 6미터 이상 뛰면 돼요. 이 주택법은 5 플러스 1이 많이 나오네요. 아무튼 자 그래 그렇게 공구별로 구분해서 주택을 건설 공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공구 나눠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승인 고시를 받아 가게 되면요. 1공구는 5년에 들어가야 되고 정당한 사유였으면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공구는 1공구 착공 신고로부터 2년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벌써 시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업 들어갔습니다. 공사 벌써 끝났습니다. 공사 끝나면 주택은 단독택이 있고 공동택이 있었죠. 그때 단독택은 호호 그런 말 쓴다고 그랬죠. 그때 공사가 다 끝나면 사용할 때 사업 마쳤던 사업체가 검사를 신청합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검사 좀 해주세요. 그걸 사용검사를 합니다. 뭐라 한다? 사용검사. 사용검사권자인 그 행정청에게 뭐 시장에서 구청장이 있는데 또 뭐 한국토지공사 국가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용검사 신청해서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가면 15일이면 답이 나와요. 여기도 또 이제 1 플러스 5가 나오네. 15. 와 이거 정말 주택법 1 플러스 5가 많이 나오잖아요. 5 플러스 1이 나오기도 하고 1 플러스 5. 아무튼 15일. 이렇게 15일이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그래 이제 사용검사가 떨어졌다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주택법이에요. 주택법. 자, 그리고 이 주택법상 이 주택이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그런데 이 주택법상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건축법령에서는 단독주택 4개가 있고 종류가 공동주택 종류 4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법으로 넘으면 한 개씩이 빠져나가요. 한 개씩. 왜? 그 것들은 우리 국민에게 건설 공급하여 국민의 주관정을 도모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봐서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단독주택의 종류가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4개로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공간은 공직자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주택이에요. 우리 일반 국민에게 대금으로 건설 공부해서 국민의 주관정을 도모할 수 있는 주택은 아닌 것입니다. 공간은. 그래서 주택법으로 보면 단독주택의 종류는 세 가지인데 공간이 빠진다 이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뭐가 빠진다? 공간은 빠진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공동택도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의 용도분류 파트에서는 그 종류가 네 가지였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랬죠. 이것 중 기숙사는 주택법으로 보면 공동택의 종류에서 빠집니다. 기숙사는 왜 빠지냐? 기가 기가하다 기 숙이 잠잘 숙이거든요.
그래 기거에서 잠자는 그런 건축물이 기숙사입니다. 이것은 주로 누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런 주택이냐? 학교 내 학생들, 대학교, 고등학교 기숙사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장 내 작업원들, 이네들에게 공급되는 그런 공동체 일종이 기숙사입니다. 일반 국민에게 대규모로 건설 공부해서 국민의 주관정을 도모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법상 공동택에서는 빠진다 이렇게 알았어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건축법상 주택은 총 4개, 4개에서 8가지 있었다. 그런데 주택법으로 보면 바로 주택은 6가지로 줄어든다. 뭐가 빠진다? 공간하고 기숙사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주택법에서는 주택은 아니지만 준주택이라는 용어 나와요. 뭐 나온다? 준주택. 준주택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에요. 시설이에요. 그래 뭐 그런 걸 준주택으로서 네 가지를 크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네 가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다중생활실을 공부할 때에 제2종하고 숙박설 두 가지 나와서 공부했어요. 했죠? 다중생활설. 지난주 했는데. 그래, 다중생활설로서 사용되고 있는 바닥면적기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설, 이상이면 숙박설입니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지난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아마 흔적이 있을 겁니다. 흔적을 남기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집에 가서 그것만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꼭 좀 체크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하고 또 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바로 그 기숙사를 공부했잖아요. 기숙사. 그리고 오피스텔도 공부했어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물 용도 분류파돼서 무슨 용도로 분류해서 규정하고 있었느냐? 업무시설. 체크했을 겁니다. 지난주. 알죠? 그렇죠. 그래. 그리고 노인 복지택 이런 것들을 주택법으로 넘어서는 준주택 이렇게 해요. 뭐라 한다고요? 준주택.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이란 용어 나온다 이렇게 하십시오. 준주택이란 용어 나온다. 준주택. 알겠죠? 뭐가 나온다? 준주택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주택법에서는 국민주택도 나오고 민영주택도 나옵니다. 이따가 체크합니다. 뭐가 나온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는.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 이 국민주택은 아주 공공성이 강한 주택입니다. 공공성이 아주 강한 주택으로서 아무에게나 공급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무주택 세대원에만 공급을 하는 그런 주택입니다. 무주택 세대원. 주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들에게 그 구성원들에게 주는 것이 국민주택입니다. 이런 국민주택이 무엇일까 이걸 다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다 묶어서 민영주택 그래요. 민영주택이 뭐라고 했듯이? 그렇습니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 국민주택을 제한 주택이다 이렇게, 국민주택을 제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택법에서는 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도 나와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101동 101호 그 세대를 구성한다. 그때 그 주거 전용면적이 평이란 말 써서는 안 되지만 그 집의 규모가 60평짜리다.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를 받아 세입자 들어오도록 임차인을 받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세대를 구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그걸 세대를 구분했다, 한 세대를 구분했다 해서 세대 구분형 공동택을 하는 거예요. 그 주거 전용면적이 폐기란 말 쓸 수는 안 되고 제곱미터를 써야 하는데 아무튼 60평짜리 그 집이다. 그러면 한 개 자를 때게 6병으로 자르면 몇 개로 나눌 수 있을까요? 10개 나오잖아요. 10개.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하나 분양받았다 60평짜리 그러면 법적으로 구분세권은 한 개가 인정되는데 근데 여러 개로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한 세대를 세입자를 9명을 받고 자기 하나 살 수가 있도록 하자라는 주식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되는데요.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새롭게 건설해 나갈 수도 있고 기존의 공동주택을 그런 세대 구분형 공동으로 설치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신규로 건설할 수도 있고 기존 것을 새롭게 법의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세입자 받아서 임대세율을 창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런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한다. 우리 한글 앞에 있잖아요. 제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랬죠. 세자 앞에는 이게 있어요. 이게 아라비아 숫자. 뭐가? 그래. 1세대. 그래 한 세대는 법적으로 구분세입자 한 개만 인정되는 겁니다. 이해 돼요? 그래 아까 10개로 쪼갰다라고 합시다. 여기 A가 들어와 세 살았다. B가 이렇게. 근데 주인은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갑에게 A가 내 것만 잘라서 소유권 좀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구분된 공간마다 구분소유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한다. 알겠죠? 구분소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 이따 그걸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택법에서는 주택조합이 나와요. 주택조합. 뭐가 나온다? 주택조합. 그래 이 주택 많은 사람들을 다수의 사람이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또 기존의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소유자들이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해 나갈 수 있는 조합이 있는데 그걸 주택조합을 해요. 이 주택조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 주민들이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그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해서 설립할 수 있는 직장주택조합이 있으며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할 수 있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합을 묶어서 주택조합을 해요. 이런 주택조합은 설립할 때 설립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으면 조합은 설립할 수 있어요. 이때 설립할 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군가 이런 것들은 다음 순환 때 우리가 또 구체화시켜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주택조합의 종류가 세 개 있다는 거. 몇 개 있다? 세 개. 지역, 직장, 리모델링. 이때 주택법상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택을 대상으로 해서 노하억제 기능 향상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알겠죠? 증축하는 행위. 우리가 건축법을 공부할 때에는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리증대 개까지 나왔어요. 개까지. 그런데 이 주택법은 개는 안 나와요. 알겠죠? 차이가 있어요. 그래 건축법상 리모델링하고 주택법상 리모델링 다르다. 용어의 뜻이. 알겠죠? 그래 그걸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이런 리모델링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법에는 투기과일주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 투기과일주고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투기과일주를 지향합니다. 그 주택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생행하고 있거나 생활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다. 오늘 투기과일주다. 그런데 오늘 서울특별시 전체에 있다. 투기과일주를 딱 지정해버렸다. 이걸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 안 하고 시도사가 지정할 수 있거든. 서울특별시는 국토교통부장도 지정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장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 고시가 있으면 그 지정 고시된 이후에 그 지역에서 그 주관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게 된 자가 있다. 이 분양받게 됐다. 신청해서 당첨됐다. 그러면 해당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주를 취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입주권 분양권 그래요. 이런 분양권의 전매. 내가 분양권자인데 내가 당첨됐단 말입니다. 101동 101호 당첨됐다면 내가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취득했어. 이걸 누가 피해 더 붙여서 산다 하니까 붙여서 팔았다. 이때 파는 걸 매매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매매. 그리고 공짜로 줄 수 있잖아 이거. 그렇죠? 누구한테 애인일 때 애인. 애인일 때 결혼할 애인이다 그러면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 네 명의로 돌릴 테니까 돈 안 줘도 돼. 그 대신 나하고 결혼하자. 이
분양권을 획득했던 친구가 29살 총각 있다. 그러면 애인한테 이렇게 넘길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결혼하면 자기 것이 되니까. 그쵸? 그래. 이렇게 돈 안 받고 주는 것을 증여합니다. 증여. 뭐라 한다? 증여.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자라는 것이 전매제한이에요.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전이 구를 전. 넘어간다. 이게 매거든. 사고 판다. 그래. 이 전매를 제한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특위과주입니다. 특위과주고. 특위과주는 누가 제한하는가? 지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한을 받는가 이런 걸 오늘 좀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자, 그래. 이때 자기 명의로 그 당첨된 거 매매 증여 못 한다고 그랬죠? 그래, 그 기간은 사업 주체로부터 소유권 이익 등기를 완료받을 때까지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업이 지연되어서 5년 지날 때까지 사업체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소유권 이익 등기를 해 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 5년 쉬어가면 전매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단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교재 보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466페이지부터 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가 무슨 법 합니까? 주택법. 주택법. 그래, 이 주택법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7문제. 그리고 여러분은 7문제 썼다면 그것도 맞추고자 하는 목표 개수도 써보세요. 목표 개수. 나는 노력해서 몇 개까지 맞출 계획인가 이거. 그리고 그 목표 개수를 달성하지 못하면 시험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 다. 자, 다시 개수 써고요. 그 가구까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래 7문제 나오니까 좀 중요한 법이라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어떠한 내용을 정해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만들어졌는가 이걸 재정목적 목적이라는데 바로 대상은 주택입니다.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시장 이걸 주택시장이라 하죠. 뭐라 한다? 주택시장. 주택시장은 유동적이죠. 최근 뭐 수도권은 서울은 집값이 엄청 폭등해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래 이런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아까 투기과열을 추진한다든가 또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주택까지 다 민영택지 안에서 공급된 주택까지 다 규제해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택시장의 관리 문제 그런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 그런 내용을 정해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국민의 주거수능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것들은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이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요. 몇 가지로 구분된다고요? 두 가지. 그게 거기다 주택에다 떠맞춰봐요. 주택에다 떠맞춰놓고 이렇게 469페이지 그렇게 써놔요. 469페이지. 공부할 때 바로 거리 날아가요. 몇 표로 나간다고요? 그래. 469표로 날아가자 이렇게 딱 화살표 날려보내요. 복습할 때도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따라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수업시간에 했던 것도 똑같이 해야만이 효과적이거든. 알겠죠? 자, 그래 주택법은 이런 내용을 정해서 이 목적을 달성해서 만들었다 했는데 이 법에 적용돼서 주택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된다? 몇 가지로 구분된다고요? 두 가지. 두 가지 뭐냐? 단독주택하고 뭐 공동주택. 몇 페이지 넘어갔나요 지금? 460페이지 넘어갔나요? 넘어가시라고요? 넘어가시라고. 469페이지 나오죠? 가로 1번 주택. 지금 이것은 무슨 법에 있는 것이에요? 주택법이 주택법. 자, 그래 거 보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로 2번 단독주택하고 동그라미 2번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죠? 있어 없어요?
있죠. 그 전에 그 위로 올라가면 칼 1번 주택이란 해가지고 끝에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 보고 계시죠. 끝에 다 줄 거 봐요. 무엇과 무엇을 구분한다. 단독하고 공동. 무슨 법에서. 그래 그래. 그래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복합주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복합주택이란 말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로 구분돼요. 그래 주택법에서 봐봐요. 주택법에서 주택이란 말 나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 단독 아니면 공동. 공동 아니면 단독. 이렇게. 알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이제. 그래. 여기다 써버려. 여러분 아시죠? 단독택에다 죽어가지고 살짝 세 개. 몇 개 있다고? 세 개. 그래. 세 개 뭐냐? 아까 했죠? 단독주택하고 또 다중주택하고 또 다가오주택. 무엇은 아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공간은 아니다. 지금 주택법이니까. 그 다음에 공동주택도 세 번 써요. 그다 세 개라고. 몇 개 있다? 세 개. 뭐? 아파트 또 연립주택 그 다음에 뭐? 다세대주택. 좋습니다. 그래 이렇게 기숙사는 아니다. 알겠죠? 이것도 시험에 출제된 바 있고요. 자, 이 뜻은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부했던 뜻하고 똑같아. 아파트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인 주택? 5. 여기 나오잖아. 5개층. 알겠죠? 그 다음에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데 주택으로 쓰는 한 개의 동의 바닥 면적이가 660점트를 초과하면 연립주택 이하이면 다세대주택. 알겠죠? 공동주택죠. 그 다음에 이 다중주택은 많을다 무리 중이니까 많은 학생이라든가 직장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구제주택으로서 각 실은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닌데 각 방에다 욕실은 설치해도 되지만 취사실은 싱크대도 되지만 안 된다.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기는 330m 이하 되고 층수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개층 이하 된다는 거 했죠. 그리고 다가구택은 세 가지 건 모두 충족한 공동택 아닌 단독택인데 바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개층 이하 되고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기는 660점트 이하 되면 그리고 몇 세대 이하가 거주하고 있는 그런 구제주택이냐 19세대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그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뭐냐 한 개의 주택이 뭐냐 그때 한 개의 주택이라는 건축물을 일으켰다면 이 건축물의 공간을 전부 주공으로 쓰던 아니면 일부만 주공으로 쓰던 이것을 주택이라 본다 이거. 그래 이 세대의 세대원이 할 때 한 세대란 말이에요. 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그런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는데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탄생될 때 부속된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탄생되겠죠. 그래서 부속된 토지도 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주택의 개념에 포함될까 제외될까 포함된다. 그게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같이 봅시다.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세대 구성원이 그때 세자 앞에 이름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한 세대의 구성원이 바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말 중에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부속된 토지는 주택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그래 그래. 그게 올해도 나왔고 3년 전에 나왔는데 정말 중요해. 부속된 토지 부속 토지가 없다면 주택인 건축물은 탄생될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이 부모가 없이 태어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듯이 이 건축물을 봐보세요. 주택인 건축물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만 탄생될 수 있습니까? 부속 토지. 이게 없으면 탄생될 수가 없습니다. 땅에 부착되지 않고 하늘에다 실 달아가지고 이렇게 쥐탱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나요? 없죠. 부속된 토지가 반드시 천재가 돼야 주택 거점이 탄생될 수 있죠. 그래서 부속된 토지도 주택을 구사하는 부분에 포함된다, 제된다? 포함된다. 이걸 두 번 출제한 바 있으니까 꼭 이해하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로 구분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단독주택 세 개 있고 공동주택 세 개 있다 했는데 그 내용은 가로 2번에서 여기 이렇게 아까 써놨다면 가로 2번 있죠. 가로 2번 구제에 따른 구분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있죠. 그리 화살표. 그래 가로 2번은 구제에 따른 구분에서 1 단독택은 3개 있다. 2 공동택 박스 안에 3개 있다. 보고 계셔요? 밑에 진로 밑에 밑에 가운데 보고 계시죠? 그거 거기다 꼭 써두세요.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여기 기숙사는 공동택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공간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한번 체크해. 이것까지 하면 건축법을 생각해야 되고 여기까지 하면 건축법을 생각해야 된다. 알겠죠? 주택법은 하나씩 빼가지고 생각해라 이렇게. 자, 꼭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봐봐요. 준주택이 나와있죠? 준주택 아까 했어. 동그라미 2번. 준주택은 몇 가지가 있는가? 네 개 있죠. 네 개를 꼭 머리에다 넣도록 하셔야 돼요. 같이 준주택 봅시다. 준주택은 주택일까 아닐까? 에? 준주택은 주택일까 아닐까? 그렇죠. 주택 A니까 주택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여러분이 그러면 그런 준주택에 해당한 주택을 가지고 있어. 준주택에 해당한 것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2주택자가 되겠어. 주택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고 준택에 해당을 가지고 있다면 2주택자겠어? 1주택자겠어? 1주택자. 알겠죠? 그건 주택 아니니까. 응? 오피스텔도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래. 이 준택은 주택이에요. 그 말이에요. 주택 아니단 말이에요. 어? 이것도 꼭 알아주시고 준주택은 다중생활설 그 다음에 기숙사 노인 복주택 오피텔 이렇게 암기하세요. 다기노 뭐라고 한다? 다기노. 다가 뭐냐? 이거 특히 유념하셔야 돼. 다는 다중생활설 건축법 시행령에서 제2종에 해당 2종 근생인 다중생활설도 있고 제2종 근생이 아닌 다중생활설인 그 숙박수도 있어서 이 둘 다 주택으로 보면 다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기숙사 학생 복지도 포함 노인 복지택 오피텔 이렇게 이걸 암기할 때 뭐라 하자? 다기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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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노호.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로 3번 가로 3번 자금에 따른 구분해가지고 1번 넘어가 버려요. 그 위에다 써버렸어요. 다시 넘어가서 470페이지 넘어가지고 민영택 위에다 1 민영택 가지고 그래서 민영택하고 2번 금택을 구분 아까 민영택은 뭐라고 그랬나 했듯이 거기 나와있죠. 민영택이란 국민택을 제한주택 국민주택의 안주택이 뜻이에요. 알겠죠? 근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민영주택이란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는데 이렇게 나왔어. 맞을까 틀릴까? 틀렸죠? 틀렸잖아요. 거기 그렇게 안 나왔죠? 그럼 틀리고 국민주택을 제한주택 국민주택의 안주택 이렇게 이해되죠?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 그렇게. 자, 그래 민영주택 꼭 알았어요. 민영주택이 뭐냐 그러면 국민 주택을 제한주택 국민주택이 안주택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꼭 알아두시고 그러면 국민주택이 안주택은 다 민영주택인데 국민주택이 무엇이냐 여기다 써놨죠. 법에서
국민주택 뜻은 중요하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에다가 한마디 여러분 아시도록 이렇게 써놔요. 무주택 세대원에게만 공급. 엄마, 아빠, 딸, 아들이 같은 세대로 구성됐어요. 이 네 명에게 주택 하나도 없어야 돼. 알겠죠? 그걸 무주택 세대원이라고 해요. 그런 세대만 이걸 공급받아도록 하고 있고 공급을 해나가라고 규제합니다. 그만큼 공공성이 강한 주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주택이 무엇이냐? 이건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여러분은 따당따당해서 뭐랬다 정확하게 중엽해서 어마어마하게 중엽해놓고 바로 의미를 음미하면서 정확하게 깨뜨리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약자로 지자체라 하겠어요. 국가가서 만든 공사인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공이라 합시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맞는 지방공사 지공이라 합시다. 이네들 민간이에요? 다 공공주체예요? 공공주체죠? 공공사업체죠? 여기 봐봐. 우리 민간이 맞는 게 아니고 뭐 현대건설 이네들 아니고 뭐 이네들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네들이 이렇게 건설했어. 건설. 건설한 주택이에요. 주택. 봐봐요. 주택인데 건설한 주택인데 가서 보니까 소유권이 하나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단독태라고 하고 이 구분해가지고 요 하나의 건물 내에 소유권이 두 개 이상 인정되고 있다면 공동태 하는 거 이렇게 이해되죠? 그런 주택인데 이때 단독택은 한 집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 호란 말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집도 집은 호란 말 써. 공동택은 세대란 말 쓰고. 그래 이 국가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바로 국민주택 규모 해야 된다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요? 국민주택 규모에 국민주택이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 해야 된다.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가 뭐냐 이걸 또 알아야 되겠죠? 알겠나요? 이게 이제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 뜻을 정확하게 있어 없어 거기에 그래 거기다 줄 거 봐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할 때 국민주택 규모에 따라 줄 것이고 동그라미 니은으로 화살표 쫙 날려보내. 니은으로 쫙 날려보내. 날려보냈나요? 공부할 때 자 여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만들 때 국민주택 규모가 뭐냐 그러면 저기 니은에 있잖아요. 니은. 니은을 딱 연결해서 화살표 날 보내가지고 연결해서 공부하시라고. 이때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전용면적, 주거 전용면적은 바로 이 주택으로 쓰게 되는 전체 공간을 말해요. 알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택이잖아요. 공동택은 그 내가 101동 101을 분양받았던 데가 소유자다 그러면 내 가족이 주공으로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걸 전유부분 그래. 전용부분 전유부분 복도 계단 이런 데는 다 2세대 이상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죠. 그런 공간은 공용면적이라 공용면적. 공용면적은 주공과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때 주거공간을 쓰게 되는 공간을 주거전용면적을 합니다. 이 국민주택 규모란 1호 1세당 주거 전용면적이 여기 봐봐 단독택은 1호당 공동택은 1세당 주거 전용면적이 얼마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라 하냐 85제곱미터 이하 몇 제곱미터요 85제곱미터 이하 평수로 환산하면 25.75평 정도 돼요 25.75평 정도 되는데 몰라도 이건 평은 알겠죠? 이건 참고용이고 85 점도 수치를 기하는 시험 공부란 말이에요. 85.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봐봐요. 이 궁태 규모의 뜻을 지역별로 이해해 두셔야 돼. 지역별로. 지역별로. 여기 보셔. 이 궁태 규모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별로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데, 여기 수도권 있잖아요. 수도권 뜻 알죠? 수도권에 한해서만 특별히 적용했던 특별법이 있는데, 그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 있다? 그래요. 이거 잘 나오니까,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법의 이름이 자주 나오니까 알았어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있어요. 이것은 수도권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특별법이에요. 다른 지역은 적용되지 않아요. 이해되죠? 이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서 뜻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수도가 돼요? 서울이죠. 서울하고 포항은 그 주변 지역이겠죠. 인천하고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을 말한다. 이렇게 하셔. 이해되죠? 이 수도권은 바로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고, 이 수도권은 땅이 넓을까, 우리 국토 전체에 견제받았을 때 넓은 땅일까, 좁은 땅일까, 여기는 좁아요. 지도 보면 정말 콩 많은 지역이에요. 나머지 지역이 엄청 넓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 대충 지금 5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남쪽에 있는. 북한은 2,500에서 아무튼 우리 한민족이 지금 8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해외 동포들까지 해서. 그래, 그한 국가, 한 민족이 한 1억 정도 되면 국력이 좀 세지는 거예요. 그 세계 무대에서 힘을 쓰는데, 남쪽도 수가 얼마 안 되고, 북쪽도 얼마 안 돼서 지금 그래 나눠져 버려가지고, 하나의 국가가요, 세계 무대에 나가서 힘을 쓰려면 인구수가 1억 정도 넘으면 좋습니다. 알겠나요? 그래, 아무튼 그렇다 치고, 자, 여기 5천만 국민 중 여기에 수도권에 몇 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을까요? 대략 2,500만. 이만큼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봐보세요. 공공성이 강한 주택인 궁주택을 넓게, 전용면 넓게 적은 개수로 만들어서 공간 나을까? 면적은 적게 하고 개수를 늘리는 게 좋을까? 오, 좋아요. 개수가 많은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야 이 수도권에서는 국민택 규모의 주택이라는 것은 85 정부터 이하를 말한다라고 규정합니다. 85 정부터를 초과하면 절대 국민택이 될수 없어. 그래서 이해돼요? 국민택 규모 이하 주택 하면 수도권은 무조건 얼마? 85 정부터 이하. 85 정부터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그다음에 수도권이 아닌, 봐봐요. 비수도권 해보세요.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은 용도적을 들여다보면 도시 지역도 있고, 관리 지역도 있고, 농림 지역도 있고, 재능 보존도 있는데, 이런 네 가지 용도적 중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정시 뭘까요? 도시적이, 도시적. 뭐라고? 도시적. 그래, 도시적 있다. 용도적성 도시적 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도 85 정부터 이하까지만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한다. 이렇게 하시. 그래서 여기에서는 궁택은 85 정부터 초과하면 궁택이 아닌 거예요. 민영주택이지. 알겠죠? 여기 봐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셔봐. 수도권도 아니고 비수도권 중 도시가 아닌 나머지 읍면적이 있다. 읍면적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땅값 쌀까? 비쌀까? 쌀 거란 말이야. 싸니까 이 공공성이 강한 주택인 궁택을 건설 공부할 때 전용면적 넓게 해도 된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100종부터 이하까지를 궁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해되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꽝이 돼요. 꽝.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궁주택 뜻, 궁택이란 국가, 한국, 통영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데, 이때 단독택은 호란 말 쓰고, 공동택은 뭐란 말 쓴다? 세대란 말 쓴다. 그때 궁택 규모라고 하는 것은 1호당,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원칙 얼마 이하를 말하냐? 85. 그리고 수도권을 제한 도시가 아닌 읍면적은 최대 얼마를 말하냐? 100.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봐봐요. 이 단독택 아까 세 가지 있었죠? 공동택 아까 세 가지 있었죠?
이것들 여섯 개가 다 군택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어. 이런 요건을 다 맞춰주면 군택이 될 수가 있다. 여기까지를 이해 두셔야 돼요. 이해 돼요? 이해가 된 걸로 믿고. 또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걸 재정이라고 그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돈, 재정이라고 그래. 이 돈 가지고 한다든가 이 군택 건설하고 그에 따른 비해를 조성할 때 쓰기 위해서 정부에서 적립해 가려고 하는 기금이 있어. 그걸 주택도시기금 따른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자금이 있어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 기금, 주택도시기금을 적립하고 있어. 로또 복권 팔았다 뭐 해가지고 체육권 팔아서 적립하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주택도시기금이 있어. 이 기금이란 자금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금을 여기 봐봐요. 이런 돈을 지원받았어. 뭐 받았다고? 지원. 지원받아서 이렇게 건설을 하던, 여기 봐봐. 건설하던 아니면 있었던 주택을 개량하던 알아돼. 개량. 이 돈 가지고 개량해도 건설해도 단독대로서 건설되든 공동 건설하든 군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면 군택이 된다. 이렇게 알았어요. 연결되는 거야. 연결돼. 자, 거기 2번 국가 지자체 재정 주택도시 기금이라고 하는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기 바라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